038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인디지털입니다. 파인디지털, 은는 동사는 유무선통신장비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1999년 명신정보 시스템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파인디지털로 변경함. 주요 사업은 차량용 블랙박스 / 내비게이션 장치 및 골프거리 측정기 개발 / 판매이며 주요 판매처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대리점 등임.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제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BEC 판매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통신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1992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외주와 아웃소싱을 통해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RF 감시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함. 대시 내비게이션은 자체 지도를 탑재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는 고급형 외저가의 보급형 제품 출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대시 국내 내비게이션 산업 및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은 시장의 성숙 및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임. 재무 대시 주력인 블랙박스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내비게이션의 수요 위축과 골프거리 측정기의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 부진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와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이자 수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파인뷰엑스 1100 파워, LXQ 2000 등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에도 국내 블랙박스 시장의 성장 정체와 내비게이션의 수요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파인디지털의 시가총액은 52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인디지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9위입니다. 파인디지털의 상장 주식수는 1,211만 765주입니다. 파인디지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인디지털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83.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4.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19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 원, 25억 원, -3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 원, 22억 원, -21억 원입니다. 파인디지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847.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인디지털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1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인 디지털의 종가는 5,120원이며 주가가 파인 디지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인 디지털의 종가는 5,120원